잠깐, 영상 넘기기 전에 제 말을 잠시만 들려줬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마술은 컵 속에다가 동전을 통과시키는 마술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부터 마술을 좀 해보신 분들까지 난이도에 맞춰서 초급부터 중급, 상급까지 총 3가지 마술을 준비했거든요. 이 마술 3개만 익히시더라도 술자리에서 그냥 가벼운 맥주잔이나 아니면은 뭐 음료수잔 같은 걸로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술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마술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걸 토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만 해서 잘 배워주신다면 언젠가 분명히 성공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초급부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마술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린 마술은 이 동전이 휴대폰을 관통하는 마술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손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동전. 동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죠.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 두께의 휴대폰을 통과해서 동전이 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자, 마술은 정말 간단합니다. 술자리라면 가벼운 맥주잔 정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이 이렇게 하나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이제 이 잔을 그대로 덮을 수 있는 크기의 휴대폰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0원짜리 동전 두 개나 500원짜리 동전 두 개, 이렇게 같은 동전 두 개를 준비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술을 하기 전에 세팅이 잠시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몰래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전 하나를 잘 잡고 면 보이시죠? 면 위에다가 살짝 동전을 이렇게 걸쳐서 올려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100원을 올리셨으면 그 다음 휴대폰으로 이렇게 살짝 덮어줄 건데요. 그럼 지금은 100원이 잘 안 보이지 다른 사람들 없어서. 근데 가끔 휴대폰 면적이 작으신 분들은 이 100원이 옆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휴대폰을 살짝 눌러준 상태로 100원을 좀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어줍니다. 밀어넣어가지고 안쪽 끝부분까지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위에서 휴대폰으로 덮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동전을 이렇게 올리셨다면 휴대폰을 덮어주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동전을 안쪽으로 살살 밀어줍니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휴대폰이 이제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동전이 그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마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 100원을 없애고 이 동전을 통과시킨 것처럼 보이게 할 거냐,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대로 동전을 잘 가져와서 여기서 책상 아래로 동전을 떨어뜨려 줄 거예요. 동전을 그대로 잘 잡아주는 척을 하지만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자연스러워지도록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처음 하면은 동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동전이 제대로 잘 떨어졌나 이걸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동전이 여기 있는 걸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선 처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잡았으면은 동전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동전이 없음에도 있는 척을 연기를 해야 돼요. 이 연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동전이 제 오른손에 있는 줄 알겠죠? 이 상태에서 휴대폰을 꾹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그냥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앞으로 밀어주듯이 눌러줘야 돼요. 살짝 걸렸던 동전이 이렇게 톡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상태에서 눌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동전을 다시 잡아준 척 하면서 동전을 넣어줄 때 여기 있는 손을 쫙 펴주세요. 꽉 쥐고 있는 상태로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뭔가 동전이 아직까지 손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누를 때 떼줘야지 동전이 그때 바로 통과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다음 마술로 넘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동전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게 되면은 동전이 완벽하게 병 속으로 통과되는 마술을 보여줄 수 있죠. 자, 다음 중급 마술입니다. 광희님, 제가 이렇게 병 하나랑 동전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 병이랑 동전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아무 이상이 없는 일반적인 평범한 병이랑
동전입니다. 이제부터 순식간에 이 병 아랫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동전이 통과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니까 눈을 정말 치켜뜨고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전이 통과하는 마술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마술이 어떻게 보면 초급보다 더 간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급보다 이게 훨씬 더 실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급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손기술이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이 두 번째 방식은 아주 간단한 손기술 하나만 들어가니까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마술 기술 중에 핑거팜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손가락으로 동전을 살짝 감싸가지고 내가 이 동전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주는 척을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지금 동전을 오른손에 있어요. 이 동전을 중지와 약지의 이 가운데 마디 있잖아요. 이 가운데 마디에 동전을 그대로 잘 올려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잡아줍니다. 손가락이 큰 편이다 하면은 이 100원짜리보다는 500원짜리 쓰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저도 500원짜리 쓰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힘풀어서 이 동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동전을 옮겨주는 모션을 취할 건데요. 아까 초급에서 말했다시피 중요한 포인트들 시선 처리하는 겁니다. 동전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쳤는데 내 시선을 이쪽으로 쳐다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은 다 여기 동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선을 잘 끌어주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반대손으로는 이 컵을 잡아주면 됩니다.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잡아주고 동전을 잡고 있는 손가락은 안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잡아주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라서. 그 다음에 여기 동전이 통과한다고 말을 해준과 동시에 치면서 손을 탁 펴준과 동시에서 손가락에 딱 쥐고 있던 이 동전을 살짝 힘을 풀어서 떨어뜨려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안 어렵죠. 다시 한번 더 보여주자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마술을 처음 해본 사람들은 정말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동전이 여기 있는데 지금 막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이게 시선 처리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내가 이 손으로 시선을 끄는 동시에 반대손으로 이거를 잘 연계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은 지금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놀랍니다. 진짜 갑자기 사람들 벙찌면서 어떻게 했냐고 한 번 더 보여달라 내가 꼭 말하는데 한 번 더 보이지 마세요. 두 번 하면 들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망의 고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정정할 때 고급이 아니라 상급이에요, 상급.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마술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잘 못했다가 실제 마술을 보여줬는데 실패하면은 쪽팔리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이상 없는 컵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뒤에는 안 뚫려있고 앞에만 뚫려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컵입니다. 이제부터 이 동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병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빨라가지고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원짜리랑 병 뒷면입니다. 3, 2, 1. 병 속으로 순식간에 동전이 들어가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이번 고급 난이도에 나온 마술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을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오른손으로 살짝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이제부터 동전이 들어가는 원리를 가볍게 보자면 동전이 공중에 뜸과 동시에 이 병으로 동전을 낚아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순식간에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동전이 바로 여기서 여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바로 이거를 넣는 게 쉽지가 않고 팁을 드리자면 손을 크게 크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크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크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동전을 하늘로 던져주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간과 동시에 동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게 조금 익숙하다 싶으면 이 반경 범위를 줄이면서 손목만 사용해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넣어주는 걸 연습하다가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마술을 할 때 내 가슴 높이 이상으로 이거를 연습하지 마세요.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알을 낮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를 바로 통과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동전이 병을 통과하는 총 3가지 맛을 알아봤는데요. 초급부터 상급의 난이도까지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달만 꾸준히 한번 연습해본다면 술자리에서 어느새 여러분들이 인싸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다음번에 까먹으실 때 한번 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말고 쉽고 재미난 마술을 원하신다면 구독하셔가지고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분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